여기를 비밀의 정원이라고 하는구나. 그 안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를 모르고 있을까요? 누구인가? 아, 날씨 참 좋다. 근데 왜 참지 이렇게 빨리 안 와? 그렇죠. 근데 네. 설마 예술의 전당인가요? 그러면 저 실망할 것 같은데. 아니죠. 예술의 전당 안에 내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예술의 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기념이래요. 그렇죠. 이제 예술의 전당이 1988년도에 이제 일부 개관을 했고 93년도에 전관 개관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 30년 됐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조금 됐죠. 겉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면 면적이 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한 7만 평에서 한 8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참 성지, 메카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쯤 왔으니까 하는 건데. 아니 보통 예술의 전당 오면은 여기 바로 밑에까지는 많이들 가는데 올라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게 이제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수 뒤에도 이렇게 가파르고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면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곳이라 그러나 그래서 여기를 이제 비밀의 정원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이유가 보면 새소리도 들리고 꽃도 피고 엄청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초록색 연못에 저런 주황색 붕어가 떠다니니까 너무 또 저것도 예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저 친구를 보면 여기 온 우리 마음 같아요. 그냥 편안하다. 네. 오케이. 아니, 왜 사람들이 여기를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오늘 이곳이 다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말고. 또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기대되네요. 예. 서초구는 오스트리아의 그 짤즈부르크 같은 음악 도시를 지향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과 음악이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공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공간이라 보면 돼요.